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 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엊그제 완전히 놀라운 천지가 개벽할 대단한 뉴스가 떨어졌죠. 북한에서 오물을 풍선을 떨어뜨렸다고요? 아니죠. 노벨상 문학상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 54살 먹은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이 스웨덴에서 날아왔습니다. 노벨, 야, 참, 우리가 감히 노벨 문학상을 받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날 저녁에, 어제 그저께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그게 뉴스가 잠깐 나오길래 얼른 페이스북에다 하고 우리 친구들의 카톡에다가 쫙 널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며, 5000년 역사상 이렇게 큰 일, 그렇게 기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최근에 K팝에다가 K뮤직, K드라마, K 시네마, K 리터 추어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문화를 리드해가는 작지만 큰 나라, 위대한 코리아 웨이브가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그런 시기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기뻐 아주 그냥 감동에 겨웠습니다. 한강이라는 여성, 소설가 한승원 씨의 딸, 전라남도 장흥 출신,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영화, 강수연이 주연했던 영화, 그걸 보고서도 참그 아버지의 한승원 씨의 문학적 이참 자질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딸마저 수상 소감이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기는 한강 씨가 자랄 때 아버지가 타이프라이팅 소리, 따따따따 하는 소리에, 글 쓰는 소리에 잠을 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학가 집안에서 문학가가 나온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콩 심은 데콩 나오는 거 맞죠. 대단한 승리고 대단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강은요, 많은 성과를 이미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인문학상을 받은 부녀가 한꺼번에 받은 최초의 또 문학가 집안인데다가 또 이상문학상 받았죠. 만해문학상 받았죠. 또 2016년엔 영국에서 노벨문학상에 버금가는 맨 부커상이라는 상을 받았죠.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강 씨가. 이름마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작가라서 그런가? 이름도 강을, 한씨, 강을. 한강.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의 젖줄. 수도의 얼굴을 상징하는 한강을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 자체부터 대단한 이름인데, 이 이름이 전 세계로 펼쳐져 가지고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강 붐이 일어났답니다. 각국의 출판사에서, 영국의 출판사, 프랑스 출판사, 지금 책 찍어내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프랑스에서, 뭐, 채식주의자를 지금 8,000부를 다시 찍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본에는, 사실은 그 서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민족입니다.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라는데, 거기서, 유명한 책방에서 한강 코너를 특별히 마련했다는 그런 보도도 들려옵니다. 전 세계에서 또 뉴스마다, 매스컴마다 한강을 칭찬하고, 또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문학이 또 곁들여서 칭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 상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올 때 처음 느낌이 뭔가 하면은, 하, 나도.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여러분께서는 문학 소년, 소녀가 한 번쯤은 돼 봤을 겁니다.
뭐 윤동주의 별을 헤는 밤 비롯해 가지고 또 학원이나 또 그냥 소년 잡지 같은 데서 문학상을 모집을 할 때 한 번쯤 내보고 또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벌써부터 내년도 신춘문예 상을 모집하는 각 신문사에서 공고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문학 소년 소녀들은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번 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이제 60년대 이제 학창 시절에 신춘문예 나올 때마다 발표자 명단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새해 첫날 신문 전면에 나오는 1면, 2면, 어떤 면에서 3면까지 단편이 쫙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쫙 읽어봅니다. 아, 잘 썼구나. 이래서 뽑혔구나. 하면서 나도 문학 소년이 됐겠다는 꿈을 안고 이것저것 찝쩍찝쩍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도 한 대여섯 권 나왔고요. 아마존에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몇 권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예술적 끼가 있어서 그런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떨 때는 글을 써가지고, 신문 칼럼이라든가, 아니면은, 잡지사, 내지는, 신문사, 내지는, 방송국에 글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버는 수입보다 글을 써서 버는 수입이 더 많은 해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서 내 밥벌이는 그림이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출근하자마자 붓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놀라워요. 우선 채식주의자. 이것은 체코의 그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 작은 뭐라고 그럴까 벌레로 다 변해가지고 세상살이를 비평하고 사람을 비평하고 또 문화를 비평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채식주의자도 어느 날 동물의 학살하는 장면을 보고서 괴로워서 그런가, 어쨌든 인간의 그참 전쟁 트라우마 또 비극의 역사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무로 변신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카프카의 변신을 느끼게 하는 그 상상을 하게끔 만든 그런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라는 것은, 동호라는 소년이 17살 먹은 고등학생이 5.18 사건 때 사망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역사의 트라우마에서 한 시민이 당하는 슬픈 비극을 현실로 녹아내린 그런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4.3 제주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그 서민들이 역사의 흐름에서 피해를 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 거나 하는 그참 역사의 트라우마에 당하는 소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쓴 걸로 제가 이제 보도로 알게 됐는데, 그래서 혹자는 좌파적인 사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 참 그, 이 김대중 씨나 한강 씨나 모두가 다 전라도에서 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지역주의에 대한 민족 감정 내지는 뭐 그냥 그 로컬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제 쓴 스페르니아 2424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24년 아닙니까? 2424년, 무려 400년을 앞서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쓴 공상과학, 사이언스 픽션을 써가지고 아마존에서 영어로 팔리고 있는데요. 그 소설에는 뭔가 하면은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당하지 않은 것,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써가지고 재미를 준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한강에 쓴 소년이 온다라든가 4.3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사에 피해를 입은 소시민들의 이야기, 또 역사의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기록을 해가지고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없는 것도 쓰는 게 소설이고 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도 쓰는 게
소설인데 한나의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글로 표현했다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5천년 역사에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글을 제일 잘 썼다는 그런 평가로 내린 게 노벨 문학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청춘 시절에 1968년도에 설국을 쓴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죠. 일본의 최초의 그 문학상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 작가인데,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라는 그 소설의 스타트를 보면서 참 예민하고 참 감성이 깊고 그런 작가로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분도 74년도인가 이 가스를 틀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소설가들은 아주 섬세하면서 예민하면서 아주 칼날 같은 비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설국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제가 마침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설국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환장을 하고 누구든지 다 읽어봅니다. 지금 현재 한강에 쓴 채식주의자라든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도 지금 교보문고에서 뭐 100% 다 팔렸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30만 부가 팔렸대요. 그렇듯이 1968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도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그 설국을 무려 13군데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다 베스트셀러예요. 왜? 근데 출판사에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은요, 설국을 갑자기 번역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일본말을 아는 사람들한테 책을 주고서 이거를 번역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름 한달 걸리잖아요. 그럼 한달 있다 출판이 되면 다른 출판사에서 경쟁에 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는 얼마나 야갔는가 하면은 그거를 10페이지씩 20명에게 나눠줘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3일 만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책을 제일 많이 팔았어요. 번역이 문제라 그랬는데, 이 한강 소설도요, 영국에 있는 그 아마추어 번역가가 한국어를 배우고 일부러 참 독학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자기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아름답게 번역을 한 그런 결과로서 이런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한 위대한 일을 벌였습니다. 한강의 그 작가로 봐서는 이 소설도 소설이지만 번역이 더 중요하거든요. 번역을 잘해야지만 그 소설의 맥을 살립니다. 뭐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국에는 영어에는 노란색을 표현할 때 그냥 그 옐로우라든가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노로구리, 노로스름, 누르구리 누렇고 황금색이고 막 이렇게 노란색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데, 그 영국의 번역가가 아마 노벨상을 받게 한 1등 공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지구촌 200여 나라에서 문화를 리드하는 강한 소국이에요. 땅은 작지만 민족은 5천만이지만 14억 인구 중국에 이겼잖아요, 요번에. 이름이 뭐더라? 찬쉐. 그 사람도 또 굉장히 그 유망한 노벨상 후보였답니다. 그런데도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중국의 누리꾼들이 한국이 무슨 돈을 쓰지 않았나, 이런 참 저질의 그 댓글까지 단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일본에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있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 노르웨이의 숲에 나오는 비틀즈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얼마나 문화적인, 아니면 안목이 넓은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요, 1년에 책을 가장 많이 빌려가는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랍니다. 3등까지 일본 작가가 대출하는, 책을 대출하는데,
1, 2, 3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문학을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하고 외국 문학을 가까이 하는 그런 뭐랄까, 일종의 사대주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강 붐을 일으키고 한강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한강 선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나라 문학도 이제 떳떳하게 자리 잡고 목에 힘주고 한번 단군 할아버지에게 감사드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참 한강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가 하늘 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BTS니 또 흑백 유리 또 여러 가지 상을 받은 아카데미 봉준호 감독이 작품상까지 받은 거. 이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작지만 이제 문화적인 세계적인 목에 힘줘도 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서 딱한 가지 소리 지를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